자, 이제 양 팀의 약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의 첫 번째 약점을 하나 꼽으라면, 그래도 3일의 휴식을 취했다지만 투수들이 지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KT는 푹 쉬고 한국 시리즈를 맞이하는 반면에 두산은 와일드카드 2경기, 준 플레이오프 3경기, 그리고 플레이오프 2경기까지 총 7경기에 압축된 굉장히 부담감이 큰 게임을 치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 투수들이 지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제 만약에 시리즈가 단기로 해서 두산이 뭐 빠르게 4승 무패 이렇게 딱 끝나면 뭐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시리즈가 한 경기만 져도 다 5차전까지 가는 거고, 두 경기쯤 6차전까지 가는, 결국 장기 레이스가 되기 때문에 길어질수록 아마도 두산이 지친 티가 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또두 번째로 투수들뿐만 아니라 야수들한테 결국은 적용이 돼요. 지금 당장은 뭐 두산 야수들이 투혼으로 버티고 과일 경험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선수들도 로봇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야구 선수가 지친다 하면 뭐 투수들이 어깨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뭐 공이 안 나간다 이런 거 먼저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야수들도 지치거든요. 백스피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두산이 지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이 장기적으로 가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 가을 야구는 이번에도 보여줬지만 선발 싸움이 중요하다고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란다 선수하고 곽빈 선수가 결국 구위도 그렇고 정규 시즌에 보여줬던 역할도 그렇고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두 선수가 사실은 지금 100% 몸 상태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과연 이 부상 이후 복귀한 이두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완전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또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경기력이 좀안 좋게 나오지 않을지,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의 아킬레스건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KT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T 선수단은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올해가 2년째인데, 사실 뭐 지난해 플레이오프를 한번 경험을 해봤다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 선수단은 이 구성으로 포스트 시즌을 4경기 치른 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리즈가 6차전까지 3승씩을 나눠 가져서 3승 3패가 된다, 이 상태에서 7차전을 맞이한다 하면, 이제 그날 실력도 실력이지만 부담감을 얼마나 이겨내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 선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담감과 싸우는 법을 정말 잘 알고 있지만, KT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가을을 경험해본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 부분이 조금 불안 요소가 아닐까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T가 타이브레이크 게임을 잡으면서 해피엔딩이 됐지만, 이 선수들이 타이브레이크 게임까지 간거 자체가 사실은 후반기 막판 경기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시즌 종료 한달 정도를 앞두고는 KT가 뭐 4경기 반, 뭐 길게는 5경기 이렇게 2위와 격차를 벌리면서 KT 우승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도 봤었는데, 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결국 삼성과 동률로 시즌을 마쳤고, 타이브레이크 게임 끝에 그래도 다시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좋지 않았던 경기력이 어떻게 가을에서는 회복이 될수 있을지, 이 부분도 불안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KT가 막판에 안 좋았던 부분은 타선인데요. 투수력은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용호 선수라든지 황재균 선수, 시즌 초반에는 정말 잘해줬던 선수들이 뭐 지쳤던지 아니면 경기력이 떨어졌던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득점력 빈곤에 시달렸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한국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될지, 야구는 어쨌든 점수를 내야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승을 가져올 키플레이어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경우는 이제 돌아온 에이스 아릴 미란다 선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란다 선수는 올 시즌뿐만 아니라 KBO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단일 시즌 탈삼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뭐 리그 역사상 삼진을 제일 잘 잡는 선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단기전에서는 삼진을 잘 잡는 구위가 좋은 선수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가을 야구를 하지만 그 상황에서 수비 실책이라는 변수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실책이 나오면 경기 흐름이 확확 바뀌는데, 삼진은 이 실책의 변수를 0으로 만드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 탈삼진왕 미란다의 복귀는 두산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두산이 KT에 비해서 전력이 모자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미란다 선수가 전력의 모자람을 메꾸는 슈퍼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줘야 두산의 우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란다 선수는 정규 시즌에서 KT를 상대로 5경기를 등판했는데 25.1이닝을 소화하면서 4.26의 평균 자책점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뭐 그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고도 볼 수가 없고 이제 상대 평균 자책점이 9개 구단 중에 가장 높은 팀이 KT에 물론 정규리그 초반에 만난 점 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약한 팀은 KT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한국 시리즈에선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의 키플레이어로는 이제 황재균 선수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KT의 타순이 단기전에서 어떻게 짜여질진 모르겠지만 결국 강백호 선수 앞에 위치하는 가장 강력한 타자는 황재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황재균 선수가 또 출루를 해주고 뭐 그 전에 두산 투수진을 흔들어주고 강백호, 유한준, 호잉 뭐 이런 타선에서 점수를 확 내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KT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황재균 선수의 반등이 필요합니다. 사실 후반기에선 황재균 선수의 기록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요. 황재균 선수가 후반기 69경기에 출장해서 총 2할 7푼 5리의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0.687의 OPS를 보였는데요. 전반기는 48경기에 출장해서 3할 1푼 5리의 타율, 0.864의 OPS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으로만 봐도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가 훨씬 약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후반기 KT의 득점력이 빈곤했던 건 사실 황재균 선수가 뭐 1, 2번 이렇게 나가서 많은 출루를 해주지 못한 점, 그리고 뭐 득점권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한 점 이런 게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황재균 선수만 살아난다면 사실 KT는 시즌 초반 아니면 중반처럼 폭발적인 득점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황재균 선수가 살아나느냐, 또 공격뿐만 아니라 황재균 선수는 가장 중요한 곳 중 한 곳인 핫코너 3루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실책 없이 이 부분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황재균 선수는 뭐 또 지난해도 지난해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에서도 포스트 시즌을 경험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중심 타자는 아니었지만 하위 타선에서 활약을 했고 수비에서 당시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뭐 만리장성을 쌓았대서 황리장성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었는데 과연 뭐 그때만큼의 어린 몸 상태는 사실 아니지만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첫 한국 시리즈 경험이기 때문에 또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리즈 예상을 이렇게 해봤었는데요.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국 시리즈 우승팀은 4승 2패로 KT가 창단 첫 우승을 거머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쨌든 두산의 타선이 정말 강력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지칠만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KT의 투수진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선발진뿐만 아니라 불펜진까지 빈틈이 없기 때문에 두산의 타선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두산의 투수진들이 투혼을 발휘하고 있긴 하지만 미란더도 돌아왔고 어느 정도 복귀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지친 상태에서 길어지는 한국 시리즈를 버티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뭐 저는 어느 팀의 우승도 바라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너무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리게 되면 또 다시 들어오셔서 놀려주셔도 되고요. 맞추면 뭐 맞췄다고 뭐 또 좋은 말 한 번씩 해주시고 우승을 하면 또 저희 영상에 와서 우승 우리 우승했다 이렇게 한번 자랑도 남겨주시고 마지막 가을 축제를 야구 팬분들이 좀 더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 준플레이오프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요. 한국 시리즈 다음에는 또 시리즈가 없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컨텐츠는 올해는 여기서 끝나게 될 것 같고 B시즌은 또 B시즌만의 재미가 있으니까 FA 선수들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골든글러브 아니면 또 뭐 MVP 신인왕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정말 많으니까 다른 컨텐츠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